안녕하세요, 여러분. 리아나예요. 저번에는 액체 괴물이 아닌 다른 걸 했었죠, 잉코코네일. 하지만 이번에는 그 액체 괴물로 다시 돌아왔는데요. 만들 액체 괴물은 메론 사이다일게. 사이다일게인데요, 원래는. 근데 이거 색깔이 약간 그 누리누리, 누리끼리는 아니고 약간 초록색 빛이에요. 여기 카메라는 잘안 보이지만 진짜 초록빛이거든요. 그러니까 뭐야 제 동생 소리든 양 부탁드립니다. 왜냐면 저희 가족들이 막 있어서. 근데 이거 만들었는데요, 잘 늘어나고 쫀쫀하고 랩잘 되고 바닥풍선도 되고 완전 쫀쫀하고 탱글탱글해요. 오늘 준비물은 석클통, 물풀, 물, 액체괴물과 색깔 내실 거면은 뭐냐 색깔 있는 젤리괴물이나 고체형광펜, 그리고 석클컵과 석클통은 두개 필요하고요. 우선은 먼저 액체괴물을 물에 우려주시면 되는 건데 저는 벌써 해놨어요, 이렇게. 그래서 액체괴물을 물에다가 넣고 작게 섞어주고, 많이, 아, 막 그렇게 많이 아니고 조금 섞어주고, 그 다음에 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담통에 물풀물을 만들어줄 거예요. 물풀물은 다 아시죠? 물 넣고, 이거 너무 많아. 다른 통에 물 넣고, 물풀을 여기다 샥 넣어주면 돼요. 샥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되면은 어떤 사람들은 초보자나 아니면 액체괴물 잘 모르는 분들은 되는 거 보고, 나름 액체괴물이 되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깜짝아. 이 정도? 이렇게 되면은 진짜 액체괴물 되는 것 같잖아요. 섞으면은 다 그냥 물이 된답니다. 끈끈한 물, 끈적거리는 물. 물풀이랑 물 조절 잘 하셔야 돼요. 물풀이랑 물 조절 잘 하시면 돼요. 물풀 너무 조금이다, 물풀 더 넣고, 물이 너무 조금이다, 그럼 물 넣으셔도 되고. 하지만 물을 그렇게 많이 넣는 건 좋지 않아요. 왜냐면 다 물이 돼버리고 액체 괴물은 잘안 되거든요. 아, 그리고 저 물풀 사용한 이유는 제가 말했듯이 여기는 미국이라서 저 물풀이 없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미국 물풀을 사용하고 있고요. 아이고, 아까 그 몰카 보여줬죠? 죄송해요. 제가 완전 초보자도 아닌데, 왜 그러지? 다른 사람, 액체형 초보자지만 비디오 찍는 초보자가 아닌데, 이렇게 불편할 때가 있더라고요. 아, 잠깐 몰카를 이겼네. 이렇게 하셨으면은, 많이 안 만들으셔도 되는데, 그래도 거의 많이 만드신 게 좋죠? 여기다 골고루 뿌려주세요. 이렇게 하면 끝인데, 이렇게 섞으면 끝인데, 섞기 전에 색깔 내실 분들은 고체형광펜, 아니면 아까 우렸던 액체 괴물 다시 넣거나, 아니면 젤리 괴물 넣어주시면 될 건데, 저는 투명색으로 만들 거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보이시죠? 소다 같은 거 없으셔도, 이거는 초보자들도 쉽게 만들 수 있는 투명 액체라고. 이거는 식소다가 없으셔도 뭉쳐지는 액체괴물이랍니다. 원래 아이클레이로 만들거나 그러면은 꼭 소다나 그런 게 있어야지 뭉쳐지잖아요, 물이었다가. 그런 게 없어서 그런 거나 만드실 건 초보자들이 이런 거참 싫을 거예요. 계속 안 저으셔도 되는데 모르니까 저으고 이제 여기 엎질러 줄게요. 뭐야? 왜 이러지? 잠시만요. 자, 완성됐습니다. 처음엔 약간 손에 묻고요. 어떤 분들은, 근데 망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정도는 패빌러스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 완벽한 거예요. 막 손에 묻어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제가 비디오 찍을 때는 이거 엄마 폰이라서 제폰 아니라서 엄마 폰에는 그 멈추는 그 장치가 없더라고요. 그 멈추고 많이 다 대면을 하신 분들 많잖아요. 그게 좀더 쉬운데 저는 저한텐 그 있는데 지금 제 핸드폰을 쓸 수가 없어서요. 너무 충격 난데 있고. 아무튼 그래서 참 부질없구만. 그래서 지금 완전 불편하실 거예요. 보기가 다 그거 양해 부탁드립니다. 죄송해요. 이 정도면 잘 만든 건데. 너무 안 되겠다. 그럼 식소다 넣으셔도 돼요. 그런데 식소다를 넣어도 되나 여기에? 식소다를 넣으면 다 이상하게 되진 않겠지? 완전 투명해. 보세요. 보세요. 이제 이거 약간 초록빛 나는 것 같지 않아요? 다른 거보다가 그 완전 이런 거보다가 아니 그 투명색보다 이거 보니까 완전 초록빛 나는 것 같죠? 보세요. 완전 쫀쫀하고요. 소리 들려보세요. 조용히 할게요. 어때요? 우와, 되게 찐득거리고요. 아, 찐득거리는 그런 게 그런 찐득거리는 게 아니고 쫀쫀하고요. 완전 쫀쫀해요. 다 만들어졌고요. 이거를 이제 만약 저는 이거를 이렇게 도시면인데 처음 만든 분들 저는 만약에 만들어 놨다면은 이거랑 같이 섞을 예정인데 아 이게 지금 손에 못 묻고 그래서 에휴 섞기가 약간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보세요 이렇게 됐어요. 에휴. 이거 완전 자이언트도 뱉는 걸. 암튼 이 비디오를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너무 양해 많이 부탁드려서 정말 죄송하고, 그리고 다음에는 더 편리하게 비디오를 가져올게요. 구독해주시고요. 더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댓글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가세요. 더 많은 기대해주세요. 기대만큼 제가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무슨 사안이나 액체괴물 궁금하시거나 아니면은 액체괴물 뭐 제가 만들었으면 좋겠을 만한 그런 액체괴물 댓글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할수 있는 만큼 제일 노력할게요. 안녕!